제가 서윤이랑 우경이랑 싸울 때 우경이 먼저 막 이렇게 달래주고 서윤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바꿔줘. 아이 착해 우리. 안돼. 엄마 그럼 우경이가 이거 해. 어, 우경아 너 이거 하래 우경아. 우리. 자. 이거 말고 맞아. 주잖아. 항상 보면서도 어,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. 맞아. 항상 양보해야 되니까. 맞아. 그 등 뒤로 이렇게 느껴지는 서윤이의 마음과 시선이 이렇게 너무 마음에 남아서 우경이 학원 간 시간에 맞춰서 뱀을 만질 수 있는 곳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. 그래. 이게 약간 외동 체험이라고 하거든요. 외동 체험이라고 해요. 그렇죠. 어, 서윤아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얘는 무릎에 한번 해볼래요? 이 친구 엄청 순해가지고. 엄청 순하대. 엄청 크다. 블랙 화이트 태고. 와. 뭐예요? 어, 나 막 소름 돋아. 어떡해. 너는 겁도 없다. 어떻게 혀를 만지냐? 안 물어요? 네, 안 물어요. 엄청 순해요. 엄마 그래요? 혀가 사람처럼. 엄마 사진 찍어줄게. 너 소원이라면. 2022년도에 어? 정말 김디애나 같은 제2의 김디애나. 엄마, 엄마 집에 있는 거 바벨보다 훨씬 무거운 거 같은데? 어? 엄마, 엄마가 안아 빨리. 저렇게 올려줘. 안아 빨리. 아, 아, 소연이가 너무 표정이 밝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셀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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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그 영화 V 있잖아, V. 네. 셀카! 어떡해. 아, 느낌 너무 이상해. 어, 저를 이렇게 혀를 쓰다니. 다이애나. 어, 기분 되게 이상했어요. 악천유는 평생 탈피예요. 평생. 네. 애기가 탈피를 도와주는 네.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, 다들 그걸 못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고. 아, 진짜요? 네. 서윤이는 이렇게 뭐 탈피시켜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자마자 엄마 탈피해야 안 해. 엄청 잘 키우는 거. 너도 너무 좋아한다.